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뉴스입니다. 지난 2일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입학식도 작년에 이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학내 구성원들을 맞이하는 열기로 가득 찼던 입학식의 순간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우리 학교는 2022학년도 정기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에 이어 우리 학교 유튜브 공식 계정을 통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학사과정 3,613명, 석사과정 2,814명, 박사과정 785명 등 총 7,212명의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합니다. 입학식은 구성원 릴레이 응원 인사, 총장 식사, 학사 보고, 축사, 축가, 교과 제창, 입학 소감 순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본 행사에 앞서 재학생과 학생부처장, 학생부학장, 주무관 등 교내 구성원이 릴레이 응원 영상으로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식사에서 오세정 총장은 배움을 즐길 것, 끊임없이 질문할 것, 경계를 넘을 것, 함께 성장할 것을 강조하며 주어진 문제를 잘 풀기보다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오 총장은 2년 만에 본격적인 대면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우리 캠퍼스는 새 학년의 학생들을 동시에 새롭게 맞이하기에 오늘 입학하는 여러분은 3배의 동기생이 생기는 것이라며 활기 넘치는 캠퍼스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축사는 교육 스타트업 에누마를 창업한 이수인 씨가 맡았는데요. 이 씨는 대학 생활 동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을 길러야 된다라고 조언하며 담대한 선택과 도전으로 가득한 학창 생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축사가 끝나고 음악대학 중창단이 축가 푸니쿨리 푸니쿨라로 신입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뒤이어 신입생들과 서울대 합창단의 교과제창 영상들이 하나로 모여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내기 학우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보내온 입학 소감과 학부모들의 응원 영상으로 입학식은 마무리됐습니다. 어쩌면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는 12년 동안 계속 꿈에 그리던 학교였고 붙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기쁩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이제 가족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다 같이 행복한 입학식이 됐었을 텐데 온라인으로 했다는 점이 사실 제일 아쉽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 동안 배움을 즐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빛나는 학창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SUB 뉴스 정유진입니다. 지난달 본부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격리 대상자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비대면 수업을 제공하라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대응 지침이 마련되는 등 원활한 대면 수업을 위한 준비들이 속행됐습니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사 운영 방침과는 다르게 수업이 운영돼 불편함을 겪는 학우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소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우리 학교 학사과는 2022년 1학기 수업 운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면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 운영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반영된 것입니다. 본부는 지난달 21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속에서도 대면 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교육부 총장 서신을 보내는 등 학내 구성원에게 대면 학사 운영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면 수업 확대와 함께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수업 운영과 관련해 아쉬운 지점도 드러났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수업 운영과 관련해 사전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사과는 수업 운영 안에서 각 수업은 수업 및 시험 방식을 수강 신청 전 강의 계획서 등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강 신청 전까지 강의 계획서에서 대면 여부를 알 수 없거나 강의 계획서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의도 있었습니다. 정보 제공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 거주지, 이동 시간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수강 신청 과정에서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강의 계획서로 대면, 비대면 여부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하는 거에 1교시 같은 강의 경우에 이제 대면으로 진행하는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제 생활 패턴이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또한 수업의 질 관리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위한 규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플립러닝과 같이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하게 효과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 콘텐츠의 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며 특히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질의응답, 토론 등 교수자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포함해 대면 수업에 준하는 강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녹화 강의만으로 대체하는 수업 혹은 원활하지 못한 실시간 수업으로 여전히 아쉬움을 느낀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이라고 해서 이제 학생이나 교수님 간의 상호작용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그 대면 환경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약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수업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수업 운영 방식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교수자에게 있어 원칙의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본부가 대면 수업에 대한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앙도서관은 혼자서도 그룹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비대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내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신속 분자 진단 검사를 도입하고 확진자 역학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학내 코로나19 확산을 감시하며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부는 대면 수업 전환 시기 및 수업 인원수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UB 뉴스 안소민입니다. 3월 셋째 주 단신입니다. 2022 상반기 서울대학교 메타버스 채용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내외 약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해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채용 상담이 이루어졌고 10일에는 라이브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7일에도 실시간 릴레이 형식의 2차 채용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SNU 방구석 전공박람회가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공박람회에서는 기존 전공뿐 아니라 연합, 연계, 학생설계 전공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자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이용해 관심 있는 전공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하부 여러분 고맙습니다.